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사이 폭력 공방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도의원 사이 발생한 물리적 폭력 공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어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징상락 원내대표 등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며 경찰 조사와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잘잘못이 결정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1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윤리특위는 의장 직권 상정 또는 의원 10명 발의, 심사 대상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로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윤리특위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윤리심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월 의원 현장 답사 때최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다쳤다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달 초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한 의원을 맞고소했습니다.